안녕하세요. 시각보감 구독자 여러분, 시각보감의 김선화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시각보감을 시작했으니 이제 요 코너를 진행한 지도 벌써 한 반년 정도가 다 되어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번 화에는 또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소재의 고갈 속에서 함께 시각보감을 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좀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아이들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 저희 수능 특집이요, 이번에도 박승용 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 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이번 식약보감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박승용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슬슬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뭐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이제 바르는 것까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굉장히 전보다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예, 저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꼬마이 둘이 있는데 어른들 먹는 것보다는 어쨌든 아이들 먹는 걸 훨씬 더 신경을 쓰고 말씀하셨듯이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비염, 감기라든지 네.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소아 성장, 그다음에 네. 보약, 이제 한약 보약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랑 그다음에 뭐 비염이나 아니면 뭐 중이염 같은 거 되게 자주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한의원에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아이들 성장이나 많이 걸리는 이제 감기를 중심으로 해서 비염이나 중이염 등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진료를 받으러 오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건강 지키기 1탄 이번에는 아이 성장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사가 들려주는 2주의 한약재 이야기 시각보감 시작합니다. 원장님, 제 주변에서도 이제 아이가 좀 또래에 비해서 작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도대체 이 아이 성장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건가요? 예, 일단 그 통계 자료를 봐야지 이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통계 자료를 내는 데가 한국질병관리본부라는 곳과 소아과 학회에서 10년에 한 번씩 통계자료를 내요.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 분포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체질량 분포까지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배분율을 따져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서 거기에 맞춘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성장, 물론 이제 아이들은 계속해서 크고는 네. 있지만 이제 급성장기라는 게 따로 있군요. 네. 원장님, 그럼 다음으로 이제 소아 비만,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도 들었는데요. 뭐 요때 나이 이 아이가 네. 뭐 지금 또래에 비해서 뭐 체지방량이 뭐 95%다. 뭐 괜찮을까요? 뭐 아니 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소아 비만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쨌든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 과잉으로 비만이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비만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질병이 원인이 되는 어떤 비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냥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 경우가 성인과 다르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이들은 비만이 됐을 때 지방세포 숫자가 많아져요. 네. 성인은 이미 컸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부풀어갖고 크기가 커진다고 하면 아이들은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방세포가 많은 아이들이 컸을 때 또 다른 비만의 2차적인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인병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의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성인병 때문에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경우에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여성 호르몬 분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조 수준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예전과는 달리 잘 먹는다고 이제 마냥 좋아할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또 지금은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뭐 소화 비만이나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이제 또 되게 안 먹는 아이들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몇 숟갈 두고 말거나 해서 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어린이건 아이건 안 먹으면 진짜 안 먹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특성상 위나 소화기가 성인처럼 이렇게 넓적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처럼 길쭉해요. 그게 자라면서 점점 옆으로 이렇게 누워지면은 성인의 위 형태가 되는데 이제 길쭉한 형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아이들은 식도도 당기고 장도 위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들어간 음식량 자체가 그러니까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도 조금만 들어가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까지 잘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 같은 경우가 구조적인 이유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먹는 경우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보통 뭐 감기 후유증이나 아니면 양방에서 뭔가 폐렴이라든지 이런 조금 앓고 난 다음에 항생제 복용을 많이 하고 나면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적으로도 못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못 먹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약 치료나 뭐 어떤 침 치료를 하면 바로 좋아지니까 많이 개선 효과가 있어요. 네. 아, 제 친구 말이 생각나네요. 아이가 이제 밥 잘 먹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인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말했던 친구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언제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밥을 너무 안 먹거나 아니면은 식단 중에서 뭐 좀 섬유질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변을 잘 못 보는 아이들도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변비라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처음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변비가 애들이 꽤 심각해서 딱딱해서 그냥 볼 수 없어서 뭐 예를 들어 손가락을 파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뭐 두 살, 세 살 젖을 띄고 나서 이유식 들어갔을 때 수분량이 적죠, 젖보다는. 그러니까 변 자체가 진짜 딱딱해지는데 이건 장이 뭐 덜 자라서 덜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한 서너 살 더 지나서 한 다섯, 여섯 살 되면은 이제 장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냥 편하게 본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변비가 치료의 변비가 아니라 그냥 관리의 변비인 네. 거죠. 그리고 어디 놀러 가서 또 변을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가 신경성으로 집에서는 잘 보는데 놀러 가서 못 본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아이들은 계속 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다고 병에 이렇게 국한돼갖고 얘는 이런 병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라는 과정을 계속 어른들 입장에서 어쨌든 관리나 교육을 통해서 뭔가 개선시키는 게 좋고 변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먹고 장 운동이 잘 되게 잘 뛰어놀면은 대부분 많이 해결이 되죠. 아우 잘 먹고 잘 싸기 굉장히 네. 어렵네요. 근데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셨던 이렇게 성장이나 아니면 아이들 소화기와 관련해서 좀 관련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보통 이제 아이들 성장, 뭐 보약 이렇게 하면 일본어로 떠올리신 게 녹용이잖아요. 네. 그 녹용 같은 경우가 옛날 한의서를 보면은 뭐 대보, 원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사람의 기운과 어떤 혈액이라든지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주기에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실제 임상적으로 아이들한테 썼을 때 약해서 뭐를 잘 못 먹거나 아니면 약하니까 크질 않는 아이들한테 썼을 때 실제 밥을 녹용을 쓰고 밥을 잘 먹고 튼튼해지니까 그 결과로 또 잘 먹고 그리고 잔병치레 많은 아이들도 잔병치레를 안 해서 밥 잘 먹는 아이로 변해서 튼튼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양리학이나 생화학적인 어떤 분석 결과도 성장에 좋은 요인들이 녹용에 많이 있다라고 발견되지고요. 네, 오늘은 박승용 원장님과 함께 이 아이들 성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뭐 성장의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약재 녹용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식약보감이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요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튼튼하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약보감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